자, 오늘 발칙한 월요일에 네. 또 맡아주고 계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광고에 고기 광고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고기? 예. 고기 좀 달라고? 광고 나오는 것만 드신다 그러게. 그럼 아침에 고기 이렇게 구워 먹고 있어요. 여기서. 예. 한돈 자조금 좀 연락 좀 주세요. 한돈 자조금. 아, 그렇죠. 한돈의 지금 현재 홍진영 씨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한 저 송가인 씨인가 보다. 네. 어, 강한 상대군요. 정프로여라. 예. 네. 우리가 못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인이여라만 가능합니까? 네. 싸잖아, 그리고. 자.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1분기 결산들이 쭉 나온 모양인데 예. 차는 당연히 안 팔렸는데 주가가 엄청 떴어요. 엄청 올랐죠. 네. 현대차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브랜드들이 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지난달, 지지난달 해가지고 네. 우리가 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다들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코멘트 중에 약간 처음 제 지난주에 방송했던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쩐다TV라고 있는데 네. 홍보입니다. 쩐다TV요? 네. 뭐 돈이 많은 TV다 뭐 그런 건데 거기서 네. 저희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개인들이 정말 잘 샀나 그래갖고 이제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걸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3월 13일 기준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순매수 상위 종목을 제가 딱 리스트 뽑아가지고 네. 현재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의 그 개미 형님들이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 동학 개미 운동 우리 딱 그 스크럼 짜고 네. 우리 구국의 강철 대오라고 코스피를 받쳐보자고 했잖아요. 다들 그래갖고 했었는데 강철 대오 오랜만에 들어본다. 보니까 이게 팔을 풀었던 형님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상위 종목 다섯 개를 뽑아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제 우량주를 중심으로 이제 네.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회사들이 뭐 망할 일 없지 않겠냐 그랬던 회사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배신자들이 선물 인버스 곱빼기 하신 분들 네. 분하고 여기 원유 선물로 가짜 살짝 눈 돌리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굉장히 커요. 네. 인버스가 마이너스 32% 나오고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70%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 다섯 개에서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 시점에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량주들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인버스는 지금 세게 물려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진실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분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왜? 자기가 스크럼 풀고 뒤에서 돌 던진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야, 여기서 배신자 지금 가려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제가 담당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매주 자동차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가끔 한 번씩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1분기 결산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짚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주가도 그렇고. 이게 그 뭐 일단 신규 확진자,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들은 많이 줄었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꽤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좀 이제 그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많고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도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진 않는 데다가 주요 신흥국들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경제활동 인구 전체가 실업을 했다라는 얘기 넘어가고 있죠. 라고 볼 수 있는 네.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이제부터 점점 악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가 싶은데 또 주가는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지표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에이 설마. 아, 판매량이 제로를 기록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 그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가 통계를 냈는데 네. 지난달 인도 내수 시장에서 단 한 대의 자동차도 팔리지 않았다고. 거짓말. 에이, 거짓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도 인구가 15억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죠? 어떻게 자동차가 한 대도 안 팔려요? 한 대도 안 팔렸다고요? 예, 자동차 협회 통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까지는 네. 저 취재가 안 됐는데 일단 현지 시장 점유율 1위가 마루티 스즈키거든요. 일본, 인도랑 합작사. 예. 그리고 2위가 현대차예요. 예. 근데 다 성적표에서 제로라고 발표했어요. 현대차 한 대도 못 팔고 한 대도 안 팔렸다고. 마루티 스즈키도 제로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한 대도 안 팔릴 수가 있어?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은 물론 판매 딜러사 판매는 없겠지. 그러니까 3월 25일에 전국 네.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인도에. 네. 그러면서 자동차 공장하고 판매 딜러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다시 뜯어볼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판매량이 있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는 25만 대였는데 올해 판매량은 제로라고 나온 거는 공식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통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 통계는 어쨌든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주요 자동차 시장 판매는 이건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집계한 건데 전 세계에서 27.5% 줄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4대 중에 1대 정도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구구절절 다 설명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재밌는 통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 수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어요. 어떻게 언제 늘었다고요? 늘어요? 지난 1월에 지난달 1일에서 25일까지. 지난달 예. 4월에 유럽산 자동차 수입액은 60%가 올랐습니다. 벤츠, BMW, 폭스. 아, 그 신차들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왔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늘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 괜찮았던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예. 현대차를 중심으로. 예. 근데 수입차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의외네. 네? 참 돈 있는 분들은 아,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예. 그냥 차로 질러버리나 보다. 뭐 그런 어디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입차 판매는 많이 늘었다는. 아니 근데 일부 그 독일산 브랜드들이 신차들을 지난달에 낸 게 많거든. 저 예를 들면 아우디 Q7, Q8 이런 게 때 완전 체인지 해가지고 아, Q8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예, 없던 모델이거든. 네네.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러고. BM도 뭐 거의 신차 수준 나온 거 아니야? 뭐 그런데 뭐 벤츠가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냥 네. 일단은 벤츠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럼 다임러는 괜찮았냐라고 보면 다분기 다임러 그러니까 벤츠의 모회사죠. 다임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에서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81%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왔던 멘트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그 연초에 내놨던 2월 달에 내놨던 올해 판매 계획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언제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정크 본드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1분기 손실액이 20억 달러,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네. 뭐 르노 그룹도 뭐 르노 그룹이 자동차 판매량은 그러니까 르노 니산 미츠비시 합쳐 가지고 세계 판매 1위거든요. 네. 합치면 예, 네, 합치면 근데 여기도 1분기 매출이 2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서 뭐 다들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도매 판매가 글로벌 도매 판매가 5.6%가 줄었는데 판매가 네. 5% 줄었는데 매출은 5.1% 늘었습니다. 네. 그 얘기인 즉슨 좀 비싼 차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고가 차량이 많이 팔렸다. 예. 그리고 환율이 좀 괜찮았다는 것도 영향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가의 차량을 많이 팔았다는 거는 자동차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UV 비중이 이전에 그 세단 중심의 현대차의 SUV 비중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무려 그 5%포인트가 늘어갖고 이제 42.9% 거의 절반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게 참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그 발표하는 시점이 진짜 조금 애매했어요. 현대차가 발표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우리가 내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4월 20일 날 언론에 그 4월 자동차 수출이 한 43% 정도 급감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그 뉴스의 흐름을 보실 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업계는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개별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예.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그 완성차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저 너무 힘든데요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원청이 힘들게 해?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뭐 현대차가 힘들게 해서 니네가 힘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힘든데요 그러면은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가 힘들면 좀 자금 좀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니네 힘들어? 그럼 니네 부품 유지할 수 있어? 이런 불만이 이런 반발이 오히려 더 나오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자가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힘들다는 얘기가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진짜 힘들어서 꽉 차서 이제 정부 지원 받아야 될 때
자동차 업계가 일사불란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그 자동차 업계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부품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부품단은 포괄하는 개념이죠. 포괄하는 개념. 그게 4월 20일 날 자동차 수출이 43% 급감할 거라고 자동차 산업 연합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곧 정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좀 내용의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 먼저 거기서 얘기가 나와야 정부도 뭘 하겠죠. 그러니까 예. 먼저 자동차 업계가 우리 힘들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전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면 아, 그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다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 하는구나. 그럼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거네. 그러니까 약간 약속 대련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날 자동차 네. 산업계와 성현모 장관, 산업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네. 열어요. 네. 그럼 정부에서는 아,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에 이런 어려움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4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4월 20일, 21일이 그날이었고 4월 23일이 현대차 실적 발표를 한 날이에요. 네. 근데 매출이 5.6% 늘었고 영업이익이 4.7%가 늘었어요. 뭐가 좀 약속대로는 뭐 좀 안 맞네. 안 맞는 느낌이 안 맞네. 좀 있죠. 그랬더니 네. 현대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보도자료를 쓰면서 아, 이게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보기가 좀 그런 게 우리가 앱티브랑 합작을 하려고 이게 출자를 하다 보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매출로 인식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나왔다. 하지만 그거 천억 빼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써 좀 실적을 좀 그 낮춰야 될 정도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약간 좀 에피소틱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은 유동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기업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뭐 어디가 뭘 팔았네, 어디가 뭘 팔았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현대제철이 뭐 어디 관광 사업을 매각하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건데 유동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폭스바겐이 일주일 공장을 멈추는 셧다운을 했을 때 20억 유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폭스바겐 일주일 셧다운 하면 20억 유로. 3조? 예, 2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어바웃 3조. 예, 2조 7천억 네. 정도가 그냥 날아갑니다. 네. 한 17만 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단축 근무를 하면서 그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 나가는 돈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도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 자동차가 안 나오는구나 그런 예. 게 아니고 딱 일주일 쉬니까 막 3조씩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그 매출 감소라는 것의 의미를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야 이거 현금 유동성 때문에 난리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임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억 유로를 구해야 된다. 13조 5천억 원 정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빨대 꽂아주느라고 엄청 난리가 났어요. 이게 빨리 그 현금 꽂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일주일을 쉬어요. 예. 3조가 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쉬었어요. 아니 매출 없이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 예. 나가는 돈이 3조가 비용. 나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비용. 매주 그냥 3조씩은 그냥 그렇죠. 나간다. 그렇죠. 네. 근데 일주일을 쉬어도 어차피 근데 일주일을 쉰다는 건 이제 그만큼 안 만든다는 걸 거 아니에요. 예. 팔리는 게 없으니까 안 만들겠지. 예. 계속 만들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죠. 이게 팔아야 되는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 같이 가는 건데 네. 그걸 둘째치고 나서라도 3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평소에는 차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이걸 메웠던 건데 팔거나 재고를 갖고 있지.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그 자동차 회사들한테 유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예. 하다못해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 달에 한 500억은 그 기본으로 나가요. 한 달에 500억? 네, 한 달에 500억은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2천만 원짜리 코란대를 한 2,500대는 기본으로 팔아야 매출 기준으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멈춘다는 게 자동차 회사한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는 멈추는 순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뭐 현대차가 잘 팔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쥐어짜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3월에 그랜저가 16,000대가 팔렸어요. 3월 한 달 동안. 네, 3월 한 달 동안. 이게 그 르노 삼성 전체 판매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인데 아, 그랜저 하나로?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갑자기 그랜저가 이렇게 많이 팔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지금 차가 안 팔리는 것 플러스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에서 팔리는 차는 무조건 공장 풀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도가 아까 그러니까 그랜저가 네. 한 달에 16,000대씩 그 계약이 되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전 계약 물량이. 그러니까 사전 계약 물량을 예전에는 다른 차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 대 이렇게 팔던 만들어서 팔던 거를 야, 그 미래 수요를 다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한 6,000대, 7,000대 가까이 팔렸는데 이것도 2월에 한 2,600대밖에 못 팔았던 차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세 달 기다릴 거 지금 한 달만 기다리면 준다 이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해외가 안 팔리는 거를 내수에서 벌충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네네. 굉장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네.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2.5배가 팔렸냐면은 네. 예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지금 어차피 한 대도 못 나가니까 다 국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굉장히 괜찮긴 했지만 이거는 미래의 수요를 땡겨온 측면이 있기 그러네. 때문에 반드시 좋은 신호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거기다 개소세 인하도 있고. 예? 개소세 인하 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삼성증권 이문영 연구위원 여기 나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분이 얘기했던 그 제목, 리포트 제목이 이미 관심은 2분기 적자 규모다. 적자다가 아니고. 아, 1분기 땡겼으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하긴 좀. 우리 국민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줘도. 아무리. 예.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웬만한 사장님은 다 GV, 저 G80인가 그거 새로 나온 거 있죠. 90. 예, G80. 네, 그걸 다 바꿨더라고. 바꾸셨어. 아, 네. 그런 건 또 빨리빨리 바꾸시대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 한 지난 한 7년간의 암울한 사이클을 거쳐서 바닥 짚고 올라오는 신차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신차가 굉장히 좋고 정말 차 많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오는 차들도 반응이 괜찮아서 네. 야,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시점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오히려 운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운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 한번 저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안 좋을 때 경쟁력이라는 게 빛나거든요. 네. 이럴 때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 회사들은 정말 신차 출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네. 요 타이밍에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주가를 보니까 네.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폭스바겐은 저점 대비 47%가 올랐고요. 네. 현대차는 42%가 올랐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한 24% 올랐고 네. 테슬라는 무려 94%가 올랐습니다. 94%. 언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네. 저점 기준으로 보니까 한 3월 18일 정도가 저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네. 자동차 회사들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말에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대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쉼없이 올라가서 27만 원대까지 갔을 거예요. 27만 원까지 662%가 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타이밍에 왜 그렇게 많은 게 올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의 유가가 좀 많이 높아져 있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타이밍에 여기에 그 저 연비 좋은 세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대 점유율을 4%까지 끌어올렸어요. 점유율이 확대였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했는데 중국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중국 시장 점유율이 그 당시 지금 타이밍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 무려 11%까지 올라갔었어요. 대단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예.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는 또 기차 하양이니 이구한신이니 해가지고 차 바꾸고 막 그 차 사면은 보조금 엄청 주고 예. 막 그럴 때거든. 아 그냥 차도. 예.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어땠냐면은 이번 타이밍이 어땠냐면은 모델3가 단일 차종 기준으로 유럽에서 2등을 했습니다. 가솔린 포함해서. 전체 차종에서? 예. 전기차가. 테슬라가요? 예, 테슬라 모델3. 아, 1등이 뭔데요? 폭스바겐 골프. 와. 골프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예. 테슬라 모델3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나보다도 더 많이 팔렸어요? 코나보다도? 많이 팔렸겠죠. 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렸죠. 아. 코나는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골프는 반토막이 났는데 네. 그 모델 3는 한 2%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타이밍에 점유율을 높인다는 개념이 그래서 주가 오른다.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물론 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린 건 역시나 일론 머스크였는데 네. 그 아저씨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가 지금 비싸다고 그래버렸네. 예, 그 아 생각하는데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싼데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 그랬잖아 트위터에다가. 예. 그래가지고는 테슬라 주가가 10% 정도 빠지는. 네? 빠졌어요 또 그래서? 예. 아니 지 주식 지가 비싼다고 하는 거는 처음 봤어.
독특한 분이네. 여기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실제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난 59억 달러 예상치보다 올라갔고 네. 여기서 주당 순이익은 적자가 다 당연히 날 거라고 테슬라 하면 또 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주당 1.24달러의 순이익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이 예상치는 마이너스 36센트 정도 했었는데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왜 그럼 이런 게 좋은 시적을 냈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많긴 하지만 네. 그 일단 온라인 판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온라인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오프라인 판매를 안 하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코로나 시점에 언택트에 좀 잘 맞는 시적을 냈기 때문에 네. 좀 좋았던 것 같다라는 게 뭐 분명히 뭐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온라인 판매 못 하는 거 아시죠? 아, 못 해요? 그렇죠. 못 합니다. 근데 온라인 판매라는 게 뭐예요? 온라인으로 파는 게 온라인 판매죠. 그럼 이제 온라인 주문하면 집으로 네. 배달 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요? 테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테슬라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샵은 자동차를 파는 데가 아니고 쇼룸이에요. 구경을 하기 그랬다. 내가 시승 신청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메일이 딱 오더만 몇 월 며칠 귀하의 시승이 그 신청이 되었습니다. 네네. 딱 그렇게 그냥 컨택을 뭐 예를 들면 영업에서 내가 아는 뭐 부장님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전화하면은 딱 연결되게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딜러, 아~ 딜러한테 가야 되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직접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직영 대리점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고 대리점주 같은 경우는 사업 파트너잖아요. 네네. 이걸 온라인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딜러 네트워크하고 거의 그렇지.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겠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뉴스인데 많은 분들이 놓친 거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싱가포르에다 혁신센터를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럼 또 뭐 어디다 또 뭐 만드나 보네 뭐 이 정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혁신센터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발표를 했을 때 현대차가 처음으로 발표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네가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게 하나는 공장의 완전 자동화. 공장을 완전 자동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혁신 연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이 자동으로 공장까지 건너가서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을 해서 자동으로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혁신센터를 통해서 미래 그 판매 제조의 어떤 자기네들의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의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 위험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직접 발표는 못하고 혁신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쿠션 맥인 거구나.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은 네. 뭐 중요한 얘기 좀 몇 가지 있지만 좀 생략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 전국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로에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V자 반등은 확실하게 했어. 상황이 안 좋은 건 다 알아. 네. 그리고 뭐 준비해온 내용 중에 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정부의 부양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양책을 누가 먹을 것이냐라는 개념은 점유율을 누가 높일 것이냐는 개념인 거고 그럼 이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가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V자 반등 올라올 때는 너도 나도 우리가 구국에 강철되어 물론 푼형님들은 물론 많이 물렸습니다. 같이 어깨 걸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황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가 대충 가미 기준으로 보면 2300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익을 보면. 예. 이익을 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알겠고 경부의 대응책이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 충격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부양책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시장 점유율을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는 놈은 가는 거고 못 가는 데는 진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 시점에서는 정말 신차가 어떤 게 더 잘 나올 것이냐 그리고 테슬라처럼 뭔가 판매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보여주고 주가가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마침 또 미국에서 우리 쉬는 동안에 한 이틀 동안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의 그 조정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증시 각도기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권순 기자님
인도가 빵대를 팔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뭐 저 그 정해진 시간 밖에 거리에 나온 막 몽댕이로 막 들어가 이런 상황이니까. 네. 네. 자 오늘 자동차 관련된 뭐 글로벌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